네, 오늘장 간판주 희망투자연구소 이창원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창원 전문가님이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무림 PMP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제지주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괜찮은데 그중에서도 무림 PMP가 저는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펄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다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85%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남은 15% 정도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죠. 그중에서도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표백 화학 펄프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를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제지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붙으면서 특히 펄프의 가격이 4월 기준 톤당 855달러 수준, 약 1개월 정도 전에 비해서도 상승을 했고 반년 전에 비해서는 약 2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 오늘 큰 폭의 수혜를 받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림 PMP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돋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적 전망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약 5,9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4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지금 이 전망치에는 펄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결국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정 부분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 부분 좋죠.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2월 24일에 6,07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오늘 돌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갭 상승이 분명히 크게 나왔고 거래량 또한 모처럼 터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오늘 흐름이 완전히 끊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신규로 혹시나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내일 시가에 보고 비중을 조금 낮게 한 다음 여러분들이 매수에 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지주 가운데 아세아제지나 한솔제지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제지주 내에서도 좀 원료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이제 펄프 가격에 영향을 받는 제지주가 무림 PMP가 제일 괜찮을까요? 네, 사실상 그렇죠. 우리가 펄프를 기반으로 해서 종이가 될 수도 있고 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게 골판지였습니다. 네. 쿠팡이 되든 또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택배 물량이 크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랬는데 유일하게 안 갔던 게 한솔제지나 깨끗한 나라와 같은 백판지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그러면 그 종목들도 물론 안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나 골판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펄프 가격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펄프 가격의 상승과 가장 민감한 기업인 무림 PMP가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는 좀 2차전지 쪽에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2차전지가 좀 상당히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좀 양봉을 지켜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좀 실리콘계 응극제를 좀 개발을 해서 전기차의 그 파우치 셀을 좀 적용을 한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그 실리콘계 관련된 좀 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흑연 응급제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용량 측면에서도 한 10배 정도 이상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밀도라든지 어떤 효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동사 갖고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충분히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실리콘 응급제 매출 같은 경우 2019년에 한 37억 정도에 좀 불과를 했는데요. 뭐 이듬해 지금 작년에 이제 129억 원 그리고 올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응급할 사업 외에도 전자재료 쪽에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분명 1차 시세가 나왔고요.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은 좀 커져가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기관과 연기금에 좀 매수세가 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쉽게 어떤 상향이 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주, 대주 전자재료 확인해 봤고요. 이 소재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장 마감을 30초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 이슈 가능성이 나오면서 네이버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아래에서 좀 콘텐츠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NBT가 10%, SM 라이프 디자인 9%대 상승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